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수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남 철도 르네상스 시대가 다가왔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섬마을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해서 112 한달음선이 완도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주시 다시면 고목원 터널. 660m 길이의 터널이 최근 관통됐습니다. 나주 고목원과 한평을 잇는 공사는 6.8km 길이에 2천억 원이 투입돼 다리 두 개와 터널 두 곳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총 77.8km. 광주 송정부터 나주 고목원 26.4km의 기존 고속화는 지난 2019년 6월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철도인 나주 고목원부터 목포 임성까지 44.1km 구간은 내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약 32%를 나타내고 있고 주공정은 교량 2개소, 터널 2개소에 대해서 현재 원활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해선 철도 건설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 임성과 영암, 해남, 강진, 장흥 그리고 보성까지 82km 철도 건설 사업에는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 준공될 예정인데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 남부의 동서간 공동발전 기반이 조성됩니다. 그래요. 개통이 된다면은 목포까지는 한 30분대, 무안공항역까지는 한 21분대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남해안 철도라든가 경성선까지 연계되면은 교통 철도 교통은 요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남 고속철과 남해안 철도가 개통되면 관광 경제 등 서남해안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1400도 뜨겁게 달궈진 숯에서 철을 꺼내 망치로 두드립니다. 공간을 낸 칼자루에 녹인 송진을 붓고 칼과 조립한 다음 칼날에 일편심을 새기면 비로소 장도가 완성됩니다. 간단한 과정 같지만 장도가 탄생하기까지 177번의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칼이죠. 나쁜 마음을 도려내는 칼이니까 이 작은 칼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저기 그 공예품보다 더 많은 저기 그 시간과 정성을 갖다가 쏠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선조들의 의지가 깃들어 있는 장도. 그 명맥이 광양 장도 박물관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장도 박물관은 2006년 개관해 작품 13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모두 3대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고 박용기, 박종군 장도장을 따라 손자까지 3대째 장도 제작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장도를 좀 더 대중화를 좀 시켜가지고 예술뿐만이 아닌 대중성이 좀 뛰어난 그런 작품들도 좀 만들고 싶고. 최근에는 드라마와 영화에도 등장하며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장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도 문화를 계승하려는 노력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2차 전지와 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1조 2천억 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 남해안 관광 거점과 산단 배후도시 조성, 산업용지 적기 공급 대책과 혁신 생태계 전환에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수요에 딱 맞는 부지가 부족해 결과적으로 1조 5천억이었던 당초 투자 유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두를 낀 공장 용지를 선호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산단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산단 공급 또는 산단 개발에 좀 더. 현재 의료 관련 제품 생산 등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세풍산단이나 율촌 이산단 등 올해 경제청은 1조 9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광양경제청은 또 다음 달 개청 20주년을 앞두고 화학과 철강, 항만이라는 전통산업 기반에서 미래 신성장 분야로의 기업 유치 다각화라는 역할 변화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수소, 그린에너지, 항공우주, 소재부품, 관광산업 등 혁신 생태계 조성과 관련 기업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 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 그래야 산업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개천 20년, 이재청 장년기로 접어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 생태계 변화에 맞는 새로운 역할 전환과 투자 유치 목표 달성이라는 시험대 앞에 섰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 그린 아일랜드. 순천의 미래를 상징하는 두 명의 어린이가 새로운 시기를 개항합니다. 순천시가 23년 만에 나간 읍성을 모티프로 한 시 상징물을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상징물은 세계화 등 순천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워드마크 속 S는 흑두루미를, E는 순천의 대표산인 봉화산을 상징하는 등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색상도 순천을 상징하는 자연의 색으로 구성됐습니다. 새로운 시야에는 순천만, 흑두루미, 봉화산 등 지역의 자원과 색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야에는 순천시만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국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새로운 시야의 선포가 새로운 순천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을 실천으로 옮긴 시작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원과 디지털 콘텐츠가 융복합된 순천만 국가정원의 재개장,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기반 구축, 대자보 도시 조성 등 인류 도시로 도약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도시를 새롭게 여는데 허브 도시로서의 글로벌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시야에다가 담았습니다. 민선 8기의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순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순천 시민들 역시 새로운 시야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너무 순천하고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시야에 아주 멋집니다. 지난해 정원박람회 폐막식 자리에서 더 새로운 순천의 시작을 선언했던 순천시. 새로운 시야를 공개하면서 남해안권 인류도시 순천시의 미래 비전과 목표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5일 목포 종합경기장. 육상 선수들이 트랙이 아닌 건물 안에 있는 복도를 뛰어다닙니다. 비가 와도 훈련을 할 수 있는 전천후 실내 훈련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내 체육관은 따로 없어. 힘들어요. 안에서 비 오는 날은 기술 뭐 하거나 이러면 할 수 있는 정도는 없어서. 같은 날 종합경기장이 있는 해남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해남 우슬체육관은 전천후 육상 경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에 140m 6레인 규모의 트랙과 함께 허들과 멀리뛰기용 모래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전지 훈련을 온 선수들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훈련하기가 참 힘든데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눈이랑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목포시는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지난 2021년 유달 경기장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유달 경기장 옆에 전천후 실내 훈련장 역시 함께 철거됐습니다. 그런데 목포 대양산단 인근에 목포 종합경기장을 준공하면서 전천후 실내 훈련장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유달 경기장을 파고 갈 때 그것까지 전부 다 파고 갔거든요. 그렇으면 이제 그걸 어떤 장소에 지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시 입장에서는 이 경기장에 먼저 짓는 것이 더 우선이어서. 목포시는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전천후 실내 훈련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모에서 떨어질 경우 실내 훈련장이 언제 건립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천후 실내 훈련장이 목포에서 사라진 지 벌써 3년째.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체육도시로 거듭났다는 목포시 체육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완도항에 정박된 어선에 경찰관들이 올라탑니다. 20여 분을 달려 배가 도착한 곳은 주민 50여 명이 사는 작은 섬 사우도. 경찰관들은 빈집을 둘러보는 등 섬마을 순찰에 나섭니다. 완도 지역 54개 유인도 가운데 사우도와 같이 상주하는 경찰관이 없는 섬은 37곳에 달합니다.
사건 접수 시 초동조치 경찰관을 수송할 수 있는 행정선이 없다 보니 평소 친분이 있는 어민에게 배를 빌려야 하는 등 치안 유지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도경찰이 전국 최초로 112 한다름선을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12 한다름선은 행정선 등이 없는 파출소에서 범죄나 재난 등의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관의 출동을 돕는 민간 선박입니다. 선박을 알선하기 위해서는 또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신속히 출동해가지고 섬 주민들의 치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11개 읍면에 총 24척의 112 한다름선이 24시간 초동 조치를 위한 경찰들을 수송합니다. 112 한다름선이 운영에 들어가면서 섬마을 주민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2시간에 올라오면 이제는 1시간에 온다고 하고 30분에 온다고 어디게 좋은 일 아니요. 출동체제 구축, 민간 선박 이용 시 임금과 손실 제공 등 보상책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관련 조례도 마련됐습니다. 주간에 대부분 어장을 좀씩 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충분히 뭐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완도경찰서는 112 한다름선 운영 성과 평가 후 경찰청에 전국적인 시행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